제가 이 K-뷰티의 이 선두주자, 예, K-뷰티의 그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계시는 우리 박성희 선생님을 지금부터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뉴욕에 계셔야 되는 분이 여기 이렇게 한국에서 저랑 만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오늘 노블레스 촬영이 있으시잖아요. 네, 하고 왔습니다. 잘 하고 오셨어요? 네. 예, 한국에서도 여전히 뭐 인기가 대단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휴가로 왔는데, 네. 거기 노블레스 잡지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에서 그 중에 제가 한 명으로 선정이 돼서, 와우. 제가 저를 위한 그런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그 외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실 K-뷰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없잖아요, 사실은. 드물죠. 정말 드물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는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12년 활동하다가 네. 이제 같은 일을 너무 이제 꿈의 무대에서 하고 싶어서 제가 뉴욕을 무작정 가서 시작을 했는데 네. 패션 그런 매거진 일을 하다가 그거를 가지고 저는 그 포폴리오 가지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유일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과 대화할 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진짜 이 뷰티 업계에서 박성희 선생님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모르는 분이 없으시고 다 존경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너무 네. 영광이고 그 K-뷰티를 그야말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지금 펼치고 계시는 건데 네. 지금 어느 정도의 그 무대에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아 제가 그 주로 한국에서는 얼로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 이제 영어로는 알루얼. 알루얼. 네, 그 뷰티 전문자 매거진인데 그 팀들과 제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로 편집장님인 그 미셸리 제가 이제 같이 작업할 때 그분 메이크업을 할 때 아이 패치를 붙여준다든가 마스크팩을 한다든가 뭐 그리고 메이크업 스킨 제품을 쓴다든가 할 때는 늘 한국 제품을 써요. 그래서 아. 조금이라도 관심을 더 갖게끔 해서 그들이 아. 이제 좀 더 관심 가지면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얼로어 대표 매거진은 그 뷰리 대표 매거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정말 유명해서 굿모닝 아메리카라는 그런 그 오 제일 유명하시잖아요. 예, 그 쇼에 미셸리는 뷰리 게스트로 초대를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 뷰리 인포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요즘 트렌드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때 제가 또 같이 가서 미셸리의 메이크업을 하면서 또 이제 살짝 우리 K-뷰티에 대한 인포를 아니 지금 보니까요 네. 그 알리오 관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뷰티를 하시는데 K-뷰티를 또 굳이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고 강조하시고 또 알리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2016년에 보그에서 보그 20주년 그런 창간 기념호 때 제가 그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됐어요. 12명 중에 그 중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제가 이제 아티스트로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저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약간의 그 부담감 겸 막 그 의무감이 있었어요. K-뷰티에 대한?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내가 인플루언서로서 무엇을 했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전 한계 그때는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하리라 했는데 이제 이런 기회가 언제 있냐면 제가 메이크업을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되도록이면 K-뷰티 그런 관련 브랜드를 제가 많이 협찬을 받아서 그 브랜드를 쓰면서 알리는 거 그게 야. 이제 저가 할 수 있는 첫 발자국 최고 아 K-뷰티를 진짜 알리고 계시는데 세계적으로 어떤 K-뷰티의 어떤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외국에서 그런 그 뭐 미국이나 유럽 그런 팝 스타들이나 그런 헐리우드들 그런 그들이 메이크업을 주로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막 많이 커버하고 레이어드하는 메이크업이라면 그래서 레이어드 자꾸 겹겹이 해서 예. 그 입체적으로 만들고 뭔가를 텍스처를 주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이제 덧 입히는 그런 메이크업이면 저는 그래 굉장히 그 깨끗한 스킨에 아. 정말 퓨어한 그런 그 피부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그 이슬 같은 피부 그런 촉촉한 피부 그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살짝 선 이렇게 홍조만 있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났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아름다움, 청초한 아름다움. 그래서 약간 수묵화 같은 그런 느낌. 그죠? 청순함. 네. 청순함. 그게 K뷰티의 네. 저는 이게 없는데 저 볼을 이렇게 칠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보면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화장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탑 티켓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뭔가요? 많이 안 할수록 젊어 보입니다. 많이 빼내야겠다. 아니 뭐 빼낼 게 어디 있다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우리 박성혜 선생님이 이 K뷰티에서는 뭐 세계 최고, 미국 최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우리 박성혜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가 저랑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죠, 선생님? RM입니다. 그리고 정국이 방탄소년단 네. BTS. 야, BTS 그렇게 팬이시라면서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합니다. 저도 BTS 너무 존경하는데 선생님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 방탄소년단의 어떤 인기라든지 그 영향력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 K-pop 댄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진짜요? 네. 어머. 방탄 그래서, 때문에? 네. 오. 그래서 시작한 K-pop 댄스고요. 예.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본인의 음악 세계에 대한 컨피던스. 정말 너무 당당하게 우리 것에 대한 자신감으로 우리 것으로 가지고 승부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너무 자랑스럽고 예. 팬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고 굉장히 험불하잖아요. 네. 겸손한 정말 모습. 겸손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바르고 그리고 웜해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아이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네. 방탄을 보고 나서 좋구나. 그리고 방탄 때문에 K-pop 댄스까지 배우신다는 네, 선생님이세요. 진짜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야, 우리 방탄에게 한 말씀. 지금처럼 늘 변함없이 그리고 앞으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희 곁에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와. 그리고 파이팅! 파이팅! 방탄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K-뷰티의 선두 주자로서 또 개척자로서 앞으로 계획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 K-뷰티가 미국이나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나라에서도 다 이렇게 선호하고 접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뿌려져 나갈 때까지 그럴 때까지 저는 계속 노력해서 K-뷰티를 알리는 전도사로서 네. 이렇게 홍보 대사로서 제 나름대로 네. 제가 아유, 위임을 하면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쇼를 이번에 하게 됐는데 뷰티 스폰을 K-뷰티 스폰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뉴욕 패션 위에서 이제 하려고 예. 지금 진행 중인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제가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계속 원로 팀하고 일을 하면서 네. 계속 제가 이제 저의 그런 리스트 케이블 리스트 브랜드 리스트를 주면서 그들에게 좀 업데이트 시키고 네. 예 아~ 그리고 쇼도 뭐 케이블 쇼도 가능하면 네. 이제 오라는데 언제든지 가보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케이뷰티가 네. 질과 양과 그 다음에 스킨과 색조의 밸런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네, 제가 갈 것입니다. 아, 예. 아우, 든든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방탄 사랑해요. 케이뷰티 사랑해요.